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폰 트리거에 대해서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트리거는 다른 트리거 또는 트리거들을 한 번에 발동시켜주는 트리거예요. 그럼 한번 스폰 트리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리거 옵젝트를 어디에 위치했는지 아실 거라 믿고 옵젝트 위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트리거를 꺼내서 에디터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생각보다 간단한 사정창이 나옵니다. 그룹 아이디를 입력하는 칸과 딜레이, 그리고 이번 강좌에서 드디어 설명드릴 터치 트리거와 스폰 트리거까지 있습니다. 스폰 트리거에만 있는 옵션이 에디터 디세이블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룹 아이디는 어떤 그룹을 발동시킬 건지 설정하는 것이고, 딜레이는 이 트리거를 초 단위로 얼마나 지연시켜서 발동시킬 건지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딜레이를 2로 설정하면 트리거가 발동되기 시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2초 뒤에 트리거에 설정된 내용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트리거는 맵플레이 중 플레이 아이콘이 트리거에 실질적으로 닿았을 때 작동을 하게 해준 옵션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무브 트리거를 하나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브 트리거는 그룹 1을 가진 옵젝이 1초 동안 위로 10칸 움직이는 걸로 설정하도록 하고, 터치 트리거도 옵션에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트리거 위아래로 있던 이 파란색 선이 사라지고 트리거 주변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럭 한 개를 꺼내서 그룹 1로 설정한 다음에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레이 아이콘이 이 트리거를 건들지 않고 가면 이렇게 작동이 안 되지만, 이 트리거와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에는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터치 트리거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폰 트리거도 옵션도 터치 트리거와 나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폰 트리거도 옵션은 트리거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폰 트리거 또는 그 외의 특정 트리거 요소들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하는 옵션을 의미합니다. 특정 트리거 요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카운트 트리거들 관련 강좌 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스폰 트리거도 옵션을 보여드리기 위해 아까 터치 트리거도 옵션을 체크했던 무브 트리거의 스폰 트리거도 옵션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폰 트리거도에 체크하게 되면 물티 트리거 옵션이란 것이 활성화돼요. 보통 트리거는 한 번만 작동되고 나서 작동을 하질 않는데, 물티 트리거 옵션은 트리거를 여러 번 발동시킬 수 있게 하는 옵션이에요. 자세한 옵션 설명은 좀 이따 설명할 스폰 트리거를 이용한 무한반복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스폰 트리거들을 설정하게 되면 터치 트리거들이 자동으로 체크해줘야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터치 트리거들과 스폰 트리거들은 작동시키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뿐, 작동시키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에선 비슷한 옵션이기 때문에 중복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펄스 트리거에서 타겟 타입을 그룹으로 체크했을 때 나온 옵션이 메인 온리, 디테일 온리와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무브 트리거의 스폰 트리거 옵션을 체크하고 보면 트리거 주변에 파란색 선이 아예 없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무브 트리거는 이제 스폰 트리거 관련 트리거 작동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지나가든 접촉하든 이제 발동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 트리거를 어떻게 발동시킨지 알아야겠죠? 혹시 스폰 트리거에서 그룹 아이디를 입력한 칸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계시나요? 스폰 트리거 역시 다른 트리거들 마냥 설정한 그룹을 가지고 있는 옵젝트만을 발동시켜요. 무슨 뜻인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룹 1은 이미 무브 트리거에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스폰 트리거에는 그룹 2를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무브 트리거 누르고 에디트 그룹을 누릅시다. 에디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에디트 그룹을 누르는 거예요. 트리거도 오브젝트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룹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브 트리거에 그룹 2를 추가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시다시피 플레이 아이콘이 무브 트리거를 지나갈 때가 아니라 스폰 트리거를 지나갈 때 무브 트리거가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무브 트리거가 무브 트리거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폰 트리거에 의하여 작동되게 된 셈이죠. 제가 앞에서 스폰 트리거는 다른 트리거들도 발동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폰 트리거 하나로 단일이 아닌 여러 가지 트리거를 한꺼번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펄스 트리거도 같이 추가하여 작동하도록 설정해 볼게요. 펄스 트리거를 아무 곳에나 놓고 스폰 트리거도 옵션을 체크한 뒤,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 색깔을 0.5초 동안 검은색으로 잠깐 바꾸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펄스 트리거에도 그룹 2를 추가해 놓고 작동을 시키면
보이다시피 펄스 트리거도 스폰 트리거에 같이 작동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스폰 트리거의 딜레이를 1초로 설정하면 스폰 트리거가 플레이 아이콘이 지나가고 나서 1초 뒤에 발동을 하게 되겠죠? 예, 보이다시피 말이죠. 아마 알아채셨겠지만 스폰 트리거들의 체크한 트리거들은 자기 자신의 트리거의 위치에 상관없이 오직 해당 스폰 트리거의 위치에 따라 작동되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게 스폰 트리거도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복잡한 옵션인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마지막 옵션인 에디터 디세이브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디세이브 옵션은 스폰 트리거의 작동 여부를 맵 에디터 상에서만 표시하지 않게 하는 옵션입니다. 원래는 표시가 되는데 스폰 트리거의 에디터 디세이브 옵션을 선택하고 맵 에디터를 보면 스폰 트리거가 작동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 테스트를 할 때는 스폰 트리거 여전히 작동이 됩니다. 저도 솔직히 정확히 이 옵션이 왜 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폰 트리거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무한반복 트리거의 계속 반복되는 작동이 보기 싫어서 쓰긴 합니다. 이것으로 스폰 트리거의 기본 옵션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치만 스폰 트리거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스폰 트리거를 이용한 무한반복 트리거에 대해서 한번 강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전환 한번 할게요. 스폰 트리거의 현재 일부 기능이 없던 2.0 버전에서는 스폰 트리거가 다른 트리거들을 한꺼번에 발동시키는 트리거로서의 기능 외에는 거의 쓰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스폰 트리거의 딜레이와 물티 트리거 옵션이 생기면서 스폰 트리거를 이용한 무한반복 트리거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폰 트리거의 존재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아마 무한반복 트리거는 유용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스폰 트리거의 모든 기능과 원리가 아직 잘 숙지되지 않으신 분들은 무한반복 트리거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앞에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한반복 트리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블록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무한반복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스폰 트리거를 3개 꺼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트리거를 니은자로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무브 트리거를 양쪽 밑에 하나씩 놓습니다. 그 다음 넓게 트인 옆쪽에는 블록 하나를 설치하고 그룹 3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혼자 있는 스폰 트리거는 그룹 1을 작동시키기만 하고 놔둡니다. 그 밑에 있는 스폰 트리거는 그룹 2를 작동시키게 설정하고 옆에 있는 스폰 트리거는 위쪽의 스폰 트리거처럼 그룹 1을 작동시키게 만듭니다.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의 스폰 트리거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딜레이를 0.5초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무브 트리거는 그룹 3으로 설정된 옵젝이 0.3초 동안 위로 3칸 움직이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무브 트리거는 왼쪽 것과 내용은 똑같게 하되 위쪽으로 3칸이 아닌 아래쪽으로 3칸 움직이게 하도록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무브 트리거와 스폰 트리거를 같이 선택해서 그룹 1로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오른쪽에 있는 무브 트리거와 스폰 트리거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하되 얘네는 그룹 2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위쪽에 있는 스폰 트리거를 제외한 트리거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스폰 트리거도 선택하고 멀티 트리거에도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팅하면 완성입니다. 작동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서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잘 작동이 되고 있죠, 보이다시피. 자, 원리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아이콘이 왼쪽에 있는 트리거들의 위치를 지나가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스폰 트리거가 그룹 1로 설정되어 있는 옵젝트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룹 1로 설정했던 왼쪽 두 개의 트리거들이 발동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무브 트리거가 한번 발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던 스폰 트리거는 0.5초 뒤에 그룹 2로 설정된 옵젝트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0.5초 뒤에 오른쪽에 있는 그룹 2로 설정된 두 개의 트리거들이 발동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무브 트리거가 한번 발동되고 오른쪽에 있던 스폰 트리거는 0.5초 뒤에 그룹 1로 설정된 옵젝트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0.5초 뒤에 왼쪽에 있는 두 개의 트리거들이 또 발동하게 되고 또다시 왼쪽에 무브 트리거가 한번 발동됩니다. 트리거가 다시 발동되는 이유는 멀티 트리거 옵션에 체크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체크를 하지 않았을 시엔 트리거가 한 번씩만 발동되고 다시 발동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왼쪽에 스폰 트리거 발동되고 그렇게 다시 오른쪽에 트리거 두개 0.5초 뒤에 발동되고 다시 왼쪽에 트리거 두개 0.5초 뒤에 발동이 됩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스폰 트리거들이 서로 발동되도록 만드는 무한 루프를 이용한 것이 무한 반복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 무한 루프를 중단시키고 싶다면 스탑 트리거를 이용해서 중단시키면 됩니다. 무한 루프에 사용된 그룹 두 개, 여기서는 그룹 1이겠죠? 어쨌든 이 그룹 두 개를 스탑 트리거 두 개로 한꺼번에 중단시키면 무한 루프가 딱 끊기게 됩니다. 물론 원하는 타이밍에 끊으려면 스탑 트리거 위치를 조정해야겠죠? 보이다시피 무한 반복 트리거의 작동이 바로 여기 지나가자마자 중단되는 거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무한반복 트리거가 이해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짜리 반복이 아닌 세개 이상의 반복된 트리거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혹시나 반복시킬 트리거와 똑같은 것이라면, 스폰 트리거 두 개만 이용해도 무한반복 트리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펄스 트리거를 이용하여 배경 효과를 낼때 쓰기 좋은 경우인데요. 한번더 설명한다 치고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폰 트리거를 두 개만 꺼내고, 밑에 펄스 트리거를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 트리거 두개다 똑같이 선택해서 그룹 1을 발동시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스폰 트리거는 딜레이를 0.5초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펄스 트리거는 또 배경화면을 0.5초 동안 검정색으로 번쩍이고 사라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스폰 트리거와 펄스 트리거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룹 1로 지정을 하고 스폰 트리거와 물티 트리거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플레이 아이콘이 스폰 트리거에 지나야 될때 밑에 있는 스폰 트리거와 펄스 트리거와 함께 0.5초마다 자신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무한 반복 트리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스폰 트리거가 그룹 1로 설정된 옵젝트를 발동시키는 것인데, 자기 자신도 그룹 1에 이렇게 해당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0.5초마다 반복하게 되는 원리죠. 이해되셨나요? 보이다시피 배경이 오직 트리거 3개에 의하여 무한반복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얼마 뒤에 멈추고 싶으면 스탑 트리거를 그룹 1로 설정해서 뒤쪽에 놔두면 지나갈 때딱 멈추게 되겠죠. 스폰 트리거와 추가로 설명드린 무한반복 트리거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많이 어려운 강좌였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이해가 어렵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해 주시거나 직접 보고 따라 하시거나 여러 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테이트 트리거에 대해서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오늘 강좌 보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